윤석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는 거의 2년 전인 2019년 여름,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신분인 그는 성소수자라 불리는 동성애자 그리고 LGBT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서면 답변서에서 이른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그 당시 윤 후보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후보자의 자녀가 동성애를 원하고 동성결혼을 하겠다면 존중할 의향이 있는가? 군대 내에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헌법소원 청구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8일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 내 동성애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92조 6항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윤석열은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군형법마저 부인한다면 거의 반국가적 성향으로 치닫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를테면 육군 병장의 동성애자여서 내무반 내 후배들에게 누가 동성애 파트너로 적당한가 눈독을 들여도 상관없다는 뜻이 또 육군 상사나 공군 대위가 동성애자인 남자 부인과 결혼해서 비옥큐에 살아도 문제 없다는 식입니까? 정말 이 정도면 그의 동성애에 대한 그의 판단은 심각한 중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게 주로 좌익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좌익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이를테면 동성애를 옹호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범죄로 자살한 전 서울시장 박원순인데, 그는 때만 되면 동성애자들이 쏟아져 나와 반나체 차림으로 엉덩이를 흔들어대는 온갖 해기하고 망측한 짓을 벌이는 이름 퀴어 축제라는 것을 시청 앞에서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른바 퀴어 축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물들어서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이 원하는 게 바로 이것인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저는 그가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반기문이란 자가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미국 오바마와 손잡고 이른바 성평등과 동성애를 세계화시킨 공범역을 했는데, 바로 박근혜 탄핵파들이 보수우파 후보로 그를 내세우려 했다가 낭패를 당했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기문은 한국 역사상 동성애자의 인권 옹호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유력 인사의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2013년에는 유네스코에서 발간하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 없는 학교 만들기에 한국어판에 자신의 고국 대한민국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염려스럽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글도 남긴 바 있습니다. 이것이 전직 유엑 사무총장 반기문의 실체였습니다. 그런 반기문은 대선 운동 초기에 자기가 그런 동성애 지지자라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질 경우에 득표의 지장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했을 정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지도자, 자신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그런 우왕좌왕하는 반기문의 실패를 윤석열이 반복할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생각보다 좌파의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고쳐서 쓸 수 있다면 고쳐 쓰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많은 후보자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적합한 후보자가 나와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명확한 후보자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